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비트로닉스의 네. 제품들을 다뤄보고 있는데 이 저희가 또 버즈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저희랑 1도 관련이 없지만 저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해외에서는 잘 되고 있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페달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메인 드라이브로 쓰고 있는 페달 자체가 예전에 그 게임 체인저 오디오에서 나오는 플라즈마 잠깐 반또라이 상또라이 저희 리뷰 늘 이제 애청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그거를 가져가지고 너무 잘 쓰시고 계시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드라이브랑 좀 다른 사운드. 굉장히 쉽게 손쉽게 자기만의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이 뭐랄까 튜브 스크림 은총씨 같은 경우야 손이 워낙 금손이니까 튜브 스크리머 가지고 자기의 많은 사운드를 뿜뿜뿜뿜 뿜어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유니크한 페달들이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실제로 녹음 때도 멤버들이 아주 맞아요. 그냥... 그거 쓴데 다 자기 드라이브 안 쓰고 그걸 쓰고 싶다 그래서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연주자에게 뭔가 이렇게 자신만의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어준다든지 음악적인 영감을 선사하는 것들이 요즘 이펙터들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비트로닉스는 선두주자.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옥타하이브 하이 옥타브 퍼즐을 오늘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타하이브는 슈퍼 하이게인 퍼즐 사운드 더불어 고음역의 옥타브를 함께 탑재한 매력 넘치는 페달입니다. 이 디자인 보십시오. 와. 뭐 거의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사실 오버하이브에서부터 티가 났지만 네. 여러분들 아까 외관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가스 다 일일이 깐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다 해가지고는 자 이것도 약간 지금 뭐 이거 지금 제대로 잘 박혔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틀어져 있어요. 네. 일부러 내가 봤을 때 일부러 틀어져 있는 거야. 네, 정말 이거 만들 때 이 장인정신이 좀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뭐랄까 이 스팀펑크라는 이 아트 장르가 있는데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굉장히 실제로 보면 압도적입니다. 네, 진짜 실제로 보시잖아요. 와, 이거 다 갖고 싶다. 이거는 다 갖고 안 밟아도 다 세팅해 놓고 싶다 할 정도로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토글 스위치를 이용하여 옥타브를 온오프 할 수 있으며 넓은 범위의 톤 메이킹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양하고 화려한 사운드를 표현하는 옥타브 모드는 특히 12플랫 이상에서 더욱 특별한 표현 능력을 자랑한다. 라고 합니다. 오늘 12플랫 이상에서 연주를 네. 좀 펼쳐주셔야 될 것 같네요. 허니 다이얼 로브를 통해 지미 핸드릭스의 퍼프레이즈 같은 정통 옥타비아 사운드와 링 모듈레이터 사운드는 물론 프리와 허니의 균형 잡힌 컨트롤로 다양한 사운드를 표현한다 라고 합니다. 1970년대 타이코 브라이 옥타비아를 기반으로 제작된 옥타 하이브는 옥타브 기능을 오프하면 전혀 다른 퍼즈의 질감이 표현이 된다라고 하네요. 코드 연주 시 더욱 따뜻하고 두터운 퍼즈 톤을 표현할 수 있으며 빈티지와 현대적인 퍼즈 사운드를 넘나드는 매력적이고 다양한 톤을 선사한다라고 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네.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프리! 서킷으로 들어가기 전 시그널의 인풋 볼륨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허니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여기 보시면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옥타브 토글이 있어서 옥타브 기능을 온 오프 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파일럿 램프가 있습니다.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면 옥타브 기능이 꺼져 있음을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면 옥타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표시를 합니다. 일단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지금 보시면 파란불이죠. 이렇게 하면 빨간불. 요게 지금 옥타브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옥타브 기능이 이게 정말 있다.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배려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인풋 스위치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디자인이 자 오버하이브 다시 한번 네, 데리고 와볼게요. 네. 지금 이런 네. 인풋 스위치 하나를 하는데도 이런 지금 디테일을 넣어주고 있어요. 절대 고장 날 것 같지가 않죠 지금 여러분. 맞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자, 옥타브 기능이 꺼져 있는 퍼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땡글땡글하고 레인지 역시나 헤드룸이 커요. 이것조차도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굉장히 60년대에 히트쳤던 명반을 현대에 와서 리마스터링 한 듯한 사운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빈티지한데 로우파이를 지향하는 사운드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굉장히 해상도가 높고 뭐 하이파이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를 또 연출을 하고 있어요. 일단 헤드룸이 말도 안 돼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허니 노브를 한번 네. 돌려보도록 할게요. 벌써 약간 지금 잡음이 올라갔죠? 그쵸? 불타오른다 막. 어쩜 이렇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뭐냐면은 허니 노브를 아예 깎아볼게요. 네. 여기서 한번 꺼볼까요? 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멀리 왔는지. 이거예요 지금 이건데. 나는 이거를. 이게 이 소리를 추상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정말 이게 어려운데 이 질감, 이 손맛이 확 살아난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새삼 오늘 이 기타가 이렇게 좋은 기타였나 새삼 느낍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타를 더더욱 빈티지 기타로 만들어주는 페달들의 퍼즈 페달들의 전반적인 추세이긴 하지만은 접근하기 힘들고 다가서기 힘들고 다루기 힘들었던 기존의 페달들과 퍼즈 페달들과 달리 이 친구 역시 굉장히 손쉽게 맞아요. 굉장히 양질의 퍼즈 사운드 연주자가 바로 원하는 바로 그 퍼즈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고요 허니를 옥타브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켜나요? 네. 오, 갑자기 잡음이 없어졌어요. 또 희한하게.
뉘앙스에 반응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약간 재밌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링 모듈레이터 느낌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오 재밌네요. 멋있네요. 마지막으로 멋진 연주 또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얘 한번 돌려보죠. 네. 얘도 한번 끝까지 한번 줘보죠. 감전된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슬슬 이 소름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와, 이 은총 씨 먼저 옥타이브 하이 옥타이브 퍼즈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뭐 오늘은 좀 뻔한 한 줄 평 드릴게요.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옥타브 퍼즈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지금 퍼즈 사운드도 굉장히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따뜻하고 소리도 시원한데 이게 너무 좋으면 옛날에 원빈이 그 아저씨에서 뭐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대사 있죠. 너무 뭐지? 좋아하면 아는 척하기 싫어진다고? 뭐 지금 그것처럼 너무 좋으니까 뭐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저는 계속 리뷰를 하면서 점점 약간 정신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네네. 그리고 이 브랜드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정말 사랑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크리미한 사운드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사운드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진짜 아까 형님이 그전 편에서 표현을 해주셨지만 A부터 Z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지금 뭐 중간에 뭐 빼먹은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단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말벌. 제가 이제 벌 종류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 쏘는 느낌이 정말 뭐가 연주하실 때 마지막에 이 세팅 프리까지 올려서 들었을 때 막 감전되는 듯한 느낌을 들었거든요. 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치다가 벌에 쏘여본 적 있으시잖아요. 정말 아프거든요. 그 사르비아꽃 여러분 아십니까? 사르비아꽃에 멀리 왔어. 사르비아꽃에 그거 떼가지고 꼴쩍 빨아먹다가 그 안에 벌 들어있는지 모르고 확 잡았다가 이제 쏘여가지고. 아 근데 정말 번개가 번쩍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비트로닉스라는 이 벌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7. 아, 10점은 아직 안 주시네. 계속 올라가면서. 아, 이 친구들은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귀에 나오는 애들이 점점 무시무시해지기 때문에 뭐랄까 상대적으로 다른 페달에 비해서 점수를 좀 저희가 짜게 주고 있다라고 대략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리뷰한 거 다 10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10점이라고 뭐 저희가 10점 준다고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좋은 페달을 차라리 좀 리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요즘에 너무 페달을 잘 만드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깡패예요.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벌떼들 무섭습니다. 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저희한테 계속해서 무한한 감동. 이 드라이브라는 드라이브 계열 이로만 저희의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후벼팠던 브랜드가 또 있었을까? 몇도 없었죠, 진짜. 생각할 정도로. 킹톤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금. 멋진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는 비트로닉스. 다음 시간도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